이게 뭘까요? 어쨌든 언니네 연구원은 화장품에 관계된 모든 실험을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 몇 억이 뭐야? 10억 넘게 들었지. 지금 솔직히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떡해? 아, 왜냐면 나 이거 진짜 되게 힘들었어, 이거. 봤는데. 아, 진짜 힘들어 했어. 안녕, 동생들. 오늘은 언니가 동생들에게 좋은 거를 소개해 주려고 찍자고 했지롱. 했지롱 너무 웃긴데? 근데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어? 좋은 거 맞아? 어, 좋은 거 맞아. 아, 그래요? 짠짠! 이게 뭘까요? 뭔가 되게 범상치 않아 보이지 않아, 뭔가? 다른 회사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뒷면은 되게 허접하다, 이거. 아니, 무슨 손 비겠어요? 뒷면 아, 무슨 본드가 붙어있어. 이게 뭐야. 이게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건데. 검사기가? 기간이라고 써있는 그건 뭐예요? 아, 화장품 시험 검사기간. 지금까지는 언니네 연구원에서 화장품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했었었거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화장품 시험 검사 기간이라는 인증을 받은 거고, 이 인증 기간은 어떤 걸 하냐면, 보통 화장품이 처음에 출시될 때 기능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들어있는지, 또는 그 안에 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을 해주는 기간에서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야. 물론 유해한 성분을 화장품에 안 넣지만 의도치 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산할 때마다 이런 검사를 받아서 중금속이나 유해 성분들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난 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화장품에 나쁜 거 안 들어간다 늘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 보통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능성 고시 원료가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기능성 화장품을 단어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기능성 화장품의 키워드를 가지고 인상을 맡기면 주름 기능성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름과 관계되어 있는 유효성 평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험 검사 기간은 그 기능성 물질이 정확하게 그 퍼센트가 들어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거지. Understand? 그럼 네. 성분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지? 다 알 수 있지. 알 수 있지.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 물질 제대로 들어있는지 파악해볼까 한번? 그러니까 한번 재밌겠다, 해볼 그것도. 시중에 파는 것들. 그럼 또 난리나. 2% 들었다 그랬는데 막 0.2%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옛날 썬 사례도 있고 선크림 사례도 있고, 그게 다 결국은 유효 성분이 덜 들어간 거거든 결국은. 어쨌든 선크림 한번 이슈가 되고 정말 제대로 다 잡혔으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아 정말 이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해가지고, 이런 효능 평가하는 회사들은 이거를 할 니즈가 별로 없을 거야. 쉽지 않지. 어쨌든 언니네 연구원은 화장품에 관계된 모든 실험을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 화장품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 다 사용되고 날 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 갖추려고 하고 있어. 임상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검사 기간 같은 경우는 기준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갖춘 거를 시약처에서 통과를 해야만 받는 인증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 봐봐, 여기 안전처 지정 23호. 그러니까 23번째 기관이라는 거지. 아마 근데 이 23개가 지금 존재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한 번 받았다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3년마다 식약처에서 이거를 검사 기간을 유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야. 네, 저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일반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함량검사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고, 이화학과 미생물 분야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통하는 화장품에 미생물에 대해서 오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성분들이 고시된 함량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미생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배지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미생물 실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험 과정 중에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클린 벤치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화학 실험은 유기분석과 무기분석으로 나눠지는데, 양쪽에 보이시는 장비는 마이크로웨이브 분해 장치와 스크러버라고 하는 화장품을 전처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화장품 내 함량이 많은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ICP, OES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수은은 별도로 수은 분석기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로 화장품 내에 있으면 안 되는 다양한 중금속 같은 성분들은 실제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ICP 매스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는 회전증발 농축기라고 하는 장비로서 일반 화장품 내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유해 성분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네, 유기물은 크게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봤는데 되게 힘들었어. 거의 뭐 우리 엄청 힘들었지. 2년 정도? 무슨 소리야! 5년 넘었어. 5년 전부터 하다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준비를 했었었고, 우리 중간에 또 멈춘 이유는 이 법규가 많이 강화가 됐어. 2021년부터 이 화장품 시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제나 뭐 여러 가지 룰들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세팅을 하느라고 늦어졌어. 결국은 화장품 회사들은 이거 다 해야 되거든. 성분 검사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좀 강하게 추진을 했지. 근데 이거 한 중년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비용? 얼마 들 것 같아?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은 아니고 장난해. 몇 억이 뭐야? 10억 넘게 들었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공간을 일단 확보해야 되는 공간 크기가 엄청 크고, 근데 그 공간 안에 시설을 또 투자를 해야 돼. 시설은 이게 뭐 한계가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공조시설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약처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 그걸 다 세팅하려면 그 시설 비용, 그 다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 기자재들도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한 20억 그쵸. 정도 들어가는 거지. 그 정도는 들어갔지. 인력도, 인력 세팅해야지. 인력이 또 있다 보니까 인력이 최소 5인 이상인가? 최소 5인이니까. 우리는 거기 그 이상으로 준비를 했고, 이 사업이 더 커지면 그쪽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서 투자금이 그 정도는 들었다고 봐야죠. 그럼 그거는 어디다가 달아야 하는 건지? 제일 잘 보이는데. 제일 잘 보인다. 지금 솔직히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떡해. 아 다섯 개 맞춰가지고. 아 왜냐면 나 이거 진짜 되게 힘들었어 이거 봤는데. 아 진짜 힘들어했어. 오. 이거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달자고 일단. 어디 달면 좋을지 한번 두 분 같이 가서. 가자. 이거 들고 가야 되지. 들고 가서 보고. 품에 안고 이렇게 가야지. 어? 품에 안고 가야지. 내 방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다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본인 방에다 갖다 놔? 내 방에 하나 갖다 놓고 싶다 이거.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딱 달고 싶어 이런 데다가. 거기다 달면 어떡해. 야 이것처럼 이렇게 딱 이게 한번 들고 이렇게. 아 저렇게? 어어어어. 찍어줄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이것 좀 찍어줘. 그래 딱이다 딱이 잘 거야 이거. 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저기 수평 좀 맞춰서 찍어주세요. 아 수평이 알았어. 여기다 달자. 아노니 스튜디오. 여기다 놓으면은 되게 신뢰성 있어 보이지 않아? 아노니? 뭔가? 오 좋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오. 자 여기서부터가 연구실인데 잠깐만 시험 기간이 여기서부터인데 이거를 애매한데요? 애매한데?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보고 확 할 만한 곳.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다 조명을 좀 쓰면 좋겠다. 그 조명 놓고 하면 이게 반짝반짝 하지 않을까? 내렸을 때. 어서오세요. 여기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이구나.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기셨어? 여기 무서운 곳입니다. 되게 믿음 가네. 뭐야, 이렇게 연출하자고? 이렇게 낙찰인가요? 이렇게. 당첨!